마틴쌤과 함께하는 모의고사 해설 강의 고1 2015년 6월 3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Observing a child's play. 한 아이의 놀이, 특히 particularly fantasy play, 환상극 놀이를 관찰하는 것은 동명사 주어죠. Can be seen 뭐뭐처럼 보일 수 있다. 뭐처럼 보이느냐? Provide particularly rich insight. 그러니까 뭘 제공해 주는 것처럼 보여요? 풍부한 통찰력을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특히 into the child's inner world, 그 아이의 내면의 세계에 대해서. 그러니까 애가 이렇게 노는 거 보면 아 얘의 내면의 세계가 어떻게 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구나라는 통찰력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네요. Interpretation of what you have observed, 당신이 관찰한 것을 해석하는 게 자 그러나가 먼저 나오겠죠. 해석할 때는 그러나 당신이 관찰한 것을 해석하는 것은 must be made with care. 아주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Since, 왜요? The functions of play. 이 놀이의 기능은 are complex. 아주 복잡하고 and not fully understood. 완전히 이해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It would be unwise. 자, 현명하지 못한 짓이 될 거예요. 뭐가? To jump to conclusions. 결론으로 뛰어넘어 버리는 거죠. 뭐에 대해서? About what a child is communicating through. 자,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여기서 그것이라는 건 놀이가 되겠고요, 플레이가 되겠고, 아이가 놀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결론으로 점프해버리는 것, 뛰어넘어가 버리는 것은 unwise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고, 아까 with care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잘 판단을 해야지. 딱 보고 아 어떤 단편적인 것만 보고 아 얘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 내려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Since a child acts out, 묶어버립니다. 아이가 acts out 하는 거, 이게 놀이로 그냥 표현하는 거죠. 아이가 놀이로 표현하는 그런 장면들이 may give us, 우리에게 줄 수 있대요. Clues를 제공합니다. 뭐? 단서를 제공한다는 얘기죠. About their past experiences, 과거의 경험들에 대해서. 아, 애들이 과거에 어떤 경험을 했으면 플레이를 하는 동안, 플레이의 장면을 이제 연기를 하는 동안 과거에 어떤 경험이 있었구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거고. Or 또는 their wishes for the future. 아, 과거의 경험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미래에 얘네가 뭘 원하는구나, 이것까지 보여줄 수 있습니다. 땡땡. These scenes may represent. 자, 이 장면들은 뭘 나타낼 수 있느냐? What has actually happened. 실제로 벌어진 것. What they wish would happen. 그들이 일어나길 바라는 것. 아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하고 바라는 거. Or 또는 a confusion of events and 따로 보면요, 어떤 상황에 대한 갈등이라든가 혼란 and feelings that they are struggling to make sense of. 자, 그들이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는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therefore 그러므로 we can say that,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자, 밑줄 쳐볼게요. Observation is a valuable tool to understand a child, but 여기 뒤에가 중요하겠죠? One that should always be employed with caution. 이렇게 나왔네요. 자, 관찰이라는 것은 한 아이를 이해하는 데 아주 귀중한 도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one, 자 여기서는 is one하고요, a valuable tool하고 이렇게 동격이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또 가치 있는 도구인데 대부터 묶어서 이렇게 수식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명사로 딸랑 내고 있네요. 그죠? 여기서도 그럼 to understand 이렇게 묶어서 수식 관계가 일어났죠. 그래서 is 일단 보어 병렬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뭐냐? 그래, 아이들이 하고 있는 그런 아이들의 행동, 이걸 관찰하는 게 아이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좋은 도구예요. 하지만 그걸로 이제 아이들을 판단할 때는 뭘로? With caution. 주의 깊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다루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네, 결국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그런 글이었고요. 문법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observing 동명사 주어가 하나 나와줬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동명사는 이렇게 뒤에 목적어를 받아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동사가 주어에 대한 동사는 여기 can be pp 조동사의 수동 형태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seen, 자, can be seen to 에요 그죠?
우리가 보통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 이렇게 쓰는데, 그 5형식 지각동사, 목적어, 동사원형일 때그 동사원형을 수동태로 바뀔 때는 그 to 부정사로 다시 바뀌어지죠. 동사원형 그대로 못 쓰죠. 그래서 여기에 to provide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당신이 관찰해온 것이니까 뭐 많은 거에는 목적격 관계 대명사가 되겠네요. 여기 however하고 therefore는 빈칸 문제로 이미 나왔으니까 뭐 또다시 출제되지는 않겠죠. 그 다음에 since는 여기서 뭐뭐 때문에라는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are complex, 그 다음에 are not understood 해서 병렬이 이렇게 complex하고 not fully understood. 앞에는 이제 형용사 보호를 써줬고 뒤에는 수동형태로 이렇게 써줬네요. 그래서 is은 가주어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to는 진주어가 됩니다. 그렇죠? 명사적 용법이겠죠, 진주어는.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니까 여기서도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근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무엇을 의사소통하고 있는지 이걸로 봐주는 게더 좋겠네요. 여기 의주동으로 할게요. 이렇게 어차피 what이라는 그 의문 대명사는 의문사로 앞으로 빠져나올 때 뒷문장을 불완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얘를 관계대명사로 판단해도 되고 의주동으로 봐도 되는, 의문사로 판단하셔도 되는데, 해석할 때 뭐뭐 하는 것 이렇게 해석된 다음 관계대명사로 하시고요. 무엇이라고 해석되는 게좀더 강하다, 그렇게 했을 때더 자연스럽다, 그러면 의문사로 이렇게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어차피 주어동사 복수니까 조동사니까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What has actually happened? 여기서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엇이 실제로 일어났는가? 또는 실제로 일어난 것? 이게 더 낫겠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로 판단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들이 일어났으면 하고 소망하는 것. 그러니까 얘도 여기서는 wish 다음에 보세요. they wish 그다음에 that하고 주어가 생략됐죠. 접속사 that은 생략 가능하니까 여기는 지금 주어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주격 관계대명사. 선생님, 근데 여기 they wish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된 거 아닙니까? 이런 사유동사나 뭐 they think, they believe, they wish 이런 거는 삽입구문으로 보셔도 되고요. 삽입구문으로 보신다면 네, 바로 뒤에 동사가 따라 나오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되겠죠. 그 다음에 feelings인데 여기서도 뒤에 make sense of 다음에 목적어가 생략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to는 형용사적 용법. 그 다음에 여기서 that 뒤에 should 동사 나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여기까지 문법은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이 글은 일단 주제나 제목으로 만들기에도 너무 명확하게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요. 그런 문제도 한번 예측해 볼수 있고, 중간에 나와 있는 문법 내용도 문제로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법한 그런 것들이네요. 네, 얘네들 조금 주의 깊게 잘 살펴보시고요. 궁금하신 점은 네이버 블로그 공개 댓글로 달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여기서 마치고요. 35번에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